지금 서울시장 이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후보가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그러니까 북원추 문건에 써있던 V라는 문구의 해석 때문에 그랬죠. 파일명. 그게 VIP 약자라고. 네. 통상 우리가 이제 버전 1.1, 버전 1.2 그렇죠.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당파적인 입장에 매몰돼서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본인도 네. 또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나 제3자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, 저 시장 후보님 저 발언은 생각할 여지가 많다라는 네. 거죠. 뭐 여러 가지 이 총극이 벌어지면서 이 패러디들도 또 지금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HWP 한글 파일이 뭐 원자력 파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이게 희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. 지금 좀 정치적으로 좀 희화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